돈이 되는 시장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3개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2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금양도 리튬을 다시 각광받고 있고 리튬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28%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반면에 위메이드는 잘 가다가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믹스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적 때문에 19% 넘게 급락 중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세 개를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위메이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이 아니라 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위믹스 코인이 거래 유의 지정이 되면서 좀 하락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공시된 발행량보다 약 8천만 주 이상 더 이제 많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회사 측에서 아무런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 결국 사측에서 소명을 하면 금방 이제 단기적으로 좀 끝날 문제이지 않나 네, 이런 판단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위메이드가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좀 기대감은 가져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이믹스 3.0도 이미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충분히 네,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NFT 쪽에서도 네, 게임사 중에서도 가장 이 NFT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 위믹스에 대한 부분들 네, 분야를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그리고 스포츠 금융까지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게임 기업이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꾸준히 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주가에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 바로 이제 그 P2E 규제 완화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아직까지 뭐 허용하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좀 기대감을 가져볼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P2E가 사실상 허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하는 게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규제가 완화가 된 수준이고요. 네.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만 안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지금 현재 20%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저는 저점에서 들어가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미르M이라는 게임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까지 이제 접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상승세를 탈 수 있겠다라는 네, 관점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위메이드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은 뭐 매수가 지금도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시면은 7만 원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가져가 보실게요. 네, 3만 9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위메이드를 골라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위믹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회사 측에서 어쨌든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길게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오늘 3%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대창단조는 오늘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4.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외국인들이 11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대창단조 보시면 좋을 대창단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데도 사실 그 집중 매수를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이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창단조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제 굴삭기 중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건설업이랑도 굉장히 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건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북미 중심의 수출 주도형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원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로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뭐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현대건설 기계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 네. 그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파산을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디레버리징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건설 경기가 쉽게 살아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굴삭기 판매량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번 10월에 중국 당 대회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굴삭기 수요도 다시 한번 좀 증가할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번 둔화된 경기가 단기간에 좀 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우려감들이 현재 주가상에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역시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에 따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7,500대 정도 굴삭기가 팔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중국 경기만 좀 회복이 된다면 이 기저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뭐 6,25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충분히 좀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창단조 이렇게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창단조의 흐름도 우리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면 좋겠죠. 대창단조 두 번째 수급 두끼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세끼도 함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시동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하면서 1.14% 빨간불 켜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테마도 역시 조선주와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마리아나 관련주는 테마를 강하게 받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5%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마 세 가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사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2차 전지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폐배터리 관련주도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성일아이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아이텍이요? 네, 최근에 그리고 조정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매수하기에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그런가요? 됩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주는 사실 이 종목이 가장 저는 좀 대장이고요. 또 이제 주도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관련주로 사실 기대받고 있는 종목들은 이 성일아이텍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제 막 신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라든지 자리가 안 잡혔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테마 쪽으로 이제 기대감만 엮인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은 방면에 이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타 기업 대비 굉장히 좀 압도적이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폐배터리 관련주를 봐야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이 종목 하나만 좀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대규모 습식 재련 공장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아이텍의 연간 이런 전처리 규모를 봤을 때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6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습식 재련 같은 경우에는 4,300 톤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제 공장이 또 완공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캐파가 더 늘어나겠죠. 더 많은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전처리 규모가 6만 톤에서 13만
3,000톤까지 2배 이상가량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습식재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 4,000톤에서 현재 한 15,000톤까지 네,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생산량도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만 봤을 때도 앞으로 좀 이런 전도유망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봤을 때 이 내연기관차 거의 뭐 퇴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비례하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일아이텍 앞으로 고점 이상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전기차를 사실 보급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이제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폐배터리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게 되면은 이 폐배터리를 처리를 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이제 그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이 폐배터리에 대한 기술 역시도 계속해서 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섹터 고르실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12만 8천 원대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지금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16만 5천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네, 10만 5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2차 전지 그중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테마를 골라주셨고요. 성일 하이텍. 어쨌든 폐배터리 관련 종목 중에는 가장 유망하다라고 이슬이 전문가는 생각하고 계시니까 성일 하이텍의 가격 전략 밑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위메이드와 대창단조 성일 하이텍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